꿈에서 14.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멀리 동네가 보이는 언덕을 내려갈 때 요란하게 전화가 울렸다. 말씀하십시오. XX님 맞습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XX약국에 근무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청소 및 찬물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오? XX청에서 일한다는 목소리가 명쾌하고 씩씩한 여자가 취조하듯이 말하는 걸 들으며 나는 언덕 아래 망루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신기한 것은 망루에 오른 사실이 생각나지 않았고 내려올 때는 높은 곳에서 조심을 했다. 망루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걸을 때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승인되었습니다. 금액은 X천만 원입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고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그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 중에는 나의 피보치도 있었다. 그때 나는 똥오줌이 마려웠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터 바닥은 부엽토가 부석하였다.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땅바닥을 파고 나에게 그곳에 똥오줌을 누라고 했다. 나는 참을 수 있다고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가 적극적으로 그곳에 배설을 하라는 것을 나는 거부했다. 그리고 깼다. 새벽 3시 반이 넘었다. 잊지 않으려고 나는 담배를 피우며 꿈의 내용을 상기하여 기억에 저장하고 다시 들어누웠다. 그 후에도 꿈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할 수 없다. 2009년 4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